저는 이제 지금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부산 울산 MBC 공채 아나운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저를 또 이렇게 여기로 이끌어 주신 분은 일단은 이원구 회장님과 여기 선일경 대표 그리고 저 저기 우리 박재은 대표님 이렇게 이렇게 사인방이 5년 친구예요. 예, 5년이 된 예, 다른 모임에서 5년이 된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사실 어제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어제 다른 모임에서 골프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단체에서. 근데 거기에 최상희 대표님이라고 네. 사기신가요? 3기 회장. 3기 회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네. 중 처음에 딱 목소리 자체가 제가 딱 바리톤이 어울렸을 것 같아요라고 네.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바리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벨라비타 3기라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저희가 이게 모임에서 단체 또 총동물 모임이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넷이서 같은 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분이 이제 성악 노래를 틀어 놓으시면서 골프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께 이제 저도 그렇고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저도 벨라비타라는 곳을 가봐서 지금 몇 주 수업을 받아봤는데 이곳은 그러니까 다른 CEO 모임들과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사실 다른 CEO 모임들은 각계 각 층에서 각 분야에서 또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던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거를 그냥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정말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생이 된 기분이다. 다들 처음으로 성악이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라서 다들 순수한 학생이 된 느낌?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돼서 더 신나기도 하고 그냥 그 가는 한 주 한 주가 기대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두 분께 다음에 한번 초청을 하겠다고 초청의 밤이 있으면 그 두 분에 꼭 들어오시라고 그 최상희 대표님과 제가 계속 그 두 분께 네, 얘기를 하고 계속 노래도 틀고 골프를 치니까 그분들도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골프를 처음 친 거였거든요. 근데 약간 긴장되고 막 그렇다고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다 풀린 거예요. 예, 그만큼 예 벨라비타에 저를 인도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국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선배님들이 하시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 저희도 10기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오늘 저희가 강의 진짜 하만택 교수님 너무 재밌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다른 CEO 모임 가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 졸기도 하고 아무도 졸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만택 교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만드신 우리 원장님께도 한번 박수.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국기를 대표해서 최현만 우리 회장님께서 전체 건배제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선배님들도 제가 모두 키워드려요. 다시 강의를 배워졌다면 모두 키워드세요. 하세요. 카메라가 찍으니까 잠시 접수를 해주셔야 목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맨 구석지 앉아가지고 패키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펄기 선배님들 동인도 봤어.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팔기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고기 동기님들 반갑습니다. 아무튼 아까 결혼 어떨길에까지 왔는데 연말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고기 동기님들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 공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벨라비타 건배사가 그렇다고 아까 팔기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벨라비타 벨라비타 건배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면 제가 벨라. 연습이었습니다. 제가 벨라. 그럼 여러분들은 비타. 벨라. 비타. 저희가 5월 10하고 11일 날 벨라비타 구기 워크숍을 해요. 구기 워크숍 하는데 우리 그날 골프도 있고 그래서 벨라비타 8기 선배님들도 같이 좀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5월 10, 11일에 우리 저 벨라비타 구기 워크숍에 통대지유 바베큐 한 마리를 쏘신 분이 계십니다. 와~ 벨라비타 8기의 신동남 대표님. 네, 오늘 사실은 벨라비타 9기의 그 워크숍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 되다 보니까 후원금을 내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현금 200만 원을 오늘 아침에 입금을 하셨어요. 오, 누구야? 네, 우리 최영만 대표님. 공개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공개하지 공개하지 아니 그 워크숍 때 그때 공개를 하려면 그때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랑 약속을 했는데 그 공개를 딱 해버렸네요. 아름답습니다. 멋지다. 고맙습니다. 워크숍에 20만원 소식이 처음이야. 국위에 최영만 대표님을 본받아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또 후원을 통해서 벨라비타 9기의 모임이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벨라비타 9기 축하드리고요. 아까 저 우리 윤영훈 저 대표님이 저 벨라비타 7기 선배님이 오셨는데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벨라비타 7기의 멋지고 골프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아주 멋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성 대표님인데 네. 자, 이종연 벨라비타 7기 선배님입니다. 저는 7기 이종연이고요. 몇 번 안 들어보셨겠지만 이미 좀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벨라비타는 좀 남다릅니다. 일단 저같이 지성과 미모가 있는 분들이 다 오시면 그리고 오시면 이 그 클래식만이 줄 수 있는 힐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 만세 번뇌를 다 버리시고 네, 힐링을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축하할 일이 또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운영진 이러셨죠. 서진경 운영실장님, 서승희 운영팀장님, 그 다음에 김미연 우리 또 오리마키 재무님, 이분들이 우리 구기의 모든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전화 걸 때 너무 깨꼬리 전화, 네, 여러분 출석 확인할 때 하시죠. 그리고 이 음식 만들고 이거 나중에 잔반 처리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데 아마 1년 내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진경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또 성악 그걸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분은 하여튼 우리가 노래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항상 하십니다. 아, 우리 저 지규 실장님 1절만 어떻게 네, 부탁드립니다.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모두 다 함께 찬란한 아침 햇살에 너의 다짐 새겨봐 머지않아 우리 함께라면 네가 챔피언 된 날 이기리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오실 때
여기 환영할 때 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주임 교수님 있지만, 우리 피아니스트 박주민 선생님. 예. 아주 그, 대한민국이시고, 너무 유명하시고, 민호와 이 피아노 실력과, 여러분들이 이제 박자가 안 맞거나 조가 틀려도 다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다 맞춰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님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연주를 위해서는 정확한 박자와 또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근데 연주 당일날은 멋있게, 편하게 다 맞춰드립니다. 다 맞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영원한 선생님, 우리 발성 명인, 예, 오늘 2주간에 걸쳐가지고 발성을 완성시켜준 우리 하마테 교수님. 원래 벨레벨에 박수가 따로 있습니다. 박수가 어떻게 되냐면, 선 내부에 제 책상에 잔이 안 흔들리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벨라비타 벨라비타 하만텍. 벨라비타 하만텍. 벨라비타 벨라비타 하만텍. 짱! 원래 이런 게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벨라비타 벨라비타 하만텍. 벨라비타 벨라비타 하만텍. 벨라비타 벨라비타 하만텍. 저희가 시간 관계상 쫙 이제 없었던 것이고요. 11시면 끝났어요. 예, 지금 11시면 끝난다고 저한테 6분을 주셨네요. 6분이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보니까 8기 때 정말 우수하게 성적을 잘 마치길 바랬지만, 그런데 그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2분은 안 될 것이라고 포기했던 분들도 다 하셨어요. 훌륭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작점은 9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시작점은. 8기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셔가지고 너무 훌륭하게 해결하셨고, 시작점으로 보면 9기가 훨씬 나아요. 희망을 더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구성원들도 괜찮은 것 같고, 첫째로 전국적인 모습, 아까 배틀 아주 좋았습니다. 배틀. 본인 지금 모르고 계신데. 차우가. 활기와 한번 배틀 붙어가지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노래. 활기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다 잘하세요. 돈도 잘 내고, 통대지 소리도 멋져. 그 정도의 멋진 모습이 활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졸업 연주 끝나고 나서 이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벨라비타는 원장님처럼 최고의 것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연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도와서 최선의 모습으로 자신이 부족하든 안 부족하든 상관없이 후회 없이 했다고 할 정도로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제 뭐 4강 끝났는데 한번 달려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 없습니다. 저희 건배사는 이런 모임! 흔치 않아요. 한 번만은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흔치 않아. 세 번은 흔치 않아. 벨라비타 같은 모임! 흔치 않아. 연습이야. 톤을 좀 올릴게요. 제가 우리는 톤 좀 올려줘야 되겠다. 벨라가 벨라비타 같은 모임. 흔치 않아. 손이 피아노 손이 끊어야 되겠네. 제 동생이.